안녕하세요. 인천다이노스 박세혁입니다.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렇게 리퍼트 선수의 은퇴식 너무 축하드리고 꽤나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최강 야구 나오시는데 굉장히 많이 잘 보고 있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에 들어오면서 외국인 용병이 리퍼트 선수였는데 이렇게 은퇴까지 하는 걸 가까이서 보진 못하지만 TV로 보면서 뭉클할 것 같고 울컥할 것 같고, 항상 마음속에 1선발이었고 백업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제2의 인생도 항상 행복한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T의 오재일입니다. 제가 뭐 프로에 굉장히 오래 있으면서 많은 선수들을 봤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의 팀메이트였고 최고의 투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퍼트형 잠실 마운드에 다시 쓰는 모습을 되게 너무 많이 그리웠었는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지금 빨리 잠실 가서 퍼트형 안아보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퍼트형 어린 시절 수빈이가 아닌 나이 먹은 수빈이입니다. 예. 한 팀에서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멋진 모습 보여준 우리 퍼트형 은퇴식인데 너무나 축하하고, 우리 팀을 떠났을 때 그때 은퇴식부터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퇴식 하게 돼서 너무나 축하하고 멋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말 어린 시절에 퍼트형이랑 같이 야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최강야구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도 너무 잘 던지고 현역 같은 느낌인데 너무 보기 좋고, 또 앞으로도 야구 관련해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은퇴식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괜찮았어? 나 은퇴식 때 은퇴 해줄 거야. 하죠. 나 은퇴식 하면 성대하게 눈물 쫙쫙 흘리면서 가정 최근 연락 연락이요? 저기 없어요. 전 많이 났죠. 태영이하고 매주 보고 있죠. 박수 쳐야죠. 감사합니다. 예, 예, 방송인으로 되기. 퍼트형이랑 2012년부터 뛰었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외국인 선수가 아닌 정말 선배, 형 같은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해줘서 고맙고, 저희가 15년부터 많은 한국 시절을 갔는데 저한테는 2016년도 NC 다이노스와 1차전 했을 때 그 리퍼트 선수의 투구는 정말 아직까지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또 아직까지도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은퇴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퍼트 형 이제 선배님이죠. 퍼트 선배님. 네, 제2의 인생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고 부산 팬분들한테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선수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색한데? 더스틴, 안녕. 이렇게 은퇴 영상을 남기게 돼서 기분 좋은 것 같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골든글러브 때 너의 은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는데, 다시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너의 은퇴를 내가 마지막으로 또 공을 보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요즘 뭐 최강야구에서도 활약이 좋고 건강해 보이는 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뭐 그라운드는 떠났지만 항상 널 응원하고 있었고 멀리서 지켜봤는데 내 마음속에 항상 영원한 1선발 니퍼트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우승했을 때죠. 니퍼트가 항상 팀을 헌신하면서 안 좋은 상황에도 자기가 팀을 위해서 많은 공을 던지면서 그 친구 덕분에 선수들이 다 보고 배우고 팀 사기도 많이 끌어올려주고 이래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선수들이 그 친구 하나 덕분에 야구도 많이 늘고 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니퍼트 같은 투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울어야지 저도 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함께 울 것 같으니까 출이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딱 떠오르는 게 몇 년 던진 기억이 안 나는데 더스틴 선발 로테이션 돌고 있었고, 근데 그 전날 중계를 하는데 해설위원이 두산 베어스 불펜진을 약간 좀 되게 약하다,
평을 되게 했었는데 다음날 이제 더스틴이 이제 투수 잠깐 모여보자고 하더라고요. 연습 전에 자기가 어저께 중계를 보면서 그 해설위원의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봐요. 같은 저희 두산 베어스 일원으로서 되게 투수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다고 오늘부터 저희 좀 더 집중해서 잘 해보자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보통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미팅을 하는 것도 그렇지도 않고 그때 참 대단하다는 걸 느꼈었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야?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젖어든 거죠. 한국인 문화에. 서태형 안녕하세요. 같은 팀에서 또 야구 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참 엊그제일 같은데 너무 시간이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은데 요즘 최강야구에서 야구하는 모습 보면 정말 새삼 대단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야구선수로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용병이지만 용병 뭔가 더 뛰어넘는 저희 팀의 주축이자 거의 고참 선발투수로서 정말 젊은 투수들한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줬었고 모범이 되는 선수였는데 오늘 은퇴식 너무 축하하고 지금 이어가고 있는 제2의 인생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태형 오랜만이네. 은퇴식이 많이 미뤄져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은퇴식을 할 수 있어서 같이 뛴 선수로서 되게 뿌듯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 야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함께한 멋진 형이 이렇게 또 멋있게 떠난다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또 솔직히 말하면 은퇴에서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 부럽고 아무튼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고생 많았고 지금 하는 일에서도 정말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해요. 포수 할 때 첫 선발 출장 시합이 리포트였거든요. 대구구장에서 그때 리포트가 안 좋았었거든요. 포수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떠냐 해서 나갔는데 잘 던졌어. 그리고 그 뒤로 두 경기인가 세 경기 더 안 졌어. 서태형 울지마. 울고 있는 거 다 알아. 같이 있는 동안 너무 멋있었고 되게 잘 챙겨줘서 되게 고마웠고 이렇게라도 마지막에 다시 같은 유니폼을 입을 수 있는 걸로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리포트의 인생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응원할게. 이거 반말하는 거 아니고요. 서태형 화이팅. 분명 리포트 울고 있을 거라고. 처음 이 순간부터 처음 이러면서 그죠?